전편에서 전해드렸듯이 미디어머그가 분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는 국회나 정치와 관련된 단어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난 3년간 61차례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으로 정치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인은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입니다. 어떠한 위선도 말만 앞서는 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통령 주재하의 모든 회의는 그 이름을 뭐 국회 규탄회의로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과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입법부의 문제인지는 박 대통령 말대로 국민이 평가할 겁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 비디오 머그 대기획 대통령의 수사학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과거와의 전쟁을 다룹니다.